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각종 통증 치료와 심장 질환에 적용되는 족제비사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족제비사리는 꽃색이 마치 족제비 꼬리의 색깔과 비슷하고 줄기나 잎을 문지르면 독특하고 역겨운 냄새가 난다 하여 족제비사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야생에 널리 퍼져 있는 상태이며 예전 강가나 냇가에 제방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심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특징으로는 공해와 추위 건조에 모두 강하고 번식력이 왕성하여 어디서나 잘 자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녹화용으로 헐벗은 산이나 강둑의 황폐지 복구를 위해서 심기도 하며 높이는 3m 내외로 장가지에 털이 있지만 성장하면서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잎은 마치 쌀이나 아카시아하고 많이 닮아있어 간혹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꽃은 온유월에 피고 자줏빛이 도는 하늘색입니다. 성미는 쓰고 약성은 서늘한 편으로 간과 신 심장에 들어갑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퀘르세틴과 루틴 하이드록시, 시에는 로테노이드계 배당체로 혈류 및 심장에 작용하는 아모르핀이 들어있어 심계양진 및 심장신경병증에 긴요하게 사용됩니다. 약초를 올릴 때 실험에서 보고된 성분은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고 올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약성분을 먼저 제대로 파악해야만 효능을 알 수가 있는데 약효를 전혀 모를 시에 성분은 그 약초에 대한 모범답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초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하나씩만 성분을 습득해도 약초에 대한 몰랐던 식견이 점차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족제비사리의 주요 성분인 아모르핀은 가수분해를 통해 아모르피게닌과 포도당, 아라비노옷으로 분해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모르핀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강심작용과 진정작용을 보였고 중추신경계에 대한 억제작용 및 진경작용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더불어 조건반사를 억제하고 대뇌피질의 전기적 활성을 낮춰주면서 미주신경에 대해 흥분전달을 억제하여 심장수축운동을 늦춰주는 역할이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와 비슷한 진정작용을 위해 쓰이는 대표적인 약으로는 케타민과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펜타닐, 미다졸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약들을 먹거나 투약하면 환자들은 마취작용으로 인해 신경감각이 둔화되어 통증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효과로 불면증과 우울증을 없애는 작용이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게 잘 잤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약물로 의존성이 자꾸 생기게 되어 깊이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집니다. 특히 수면 마취로 진정작용이 매우 강한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여하게 되면 만성중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프로포폴은 마약처럼 기분을 좋게 하는 환각효과를 나타내어 계속 투약하게 되는 정신적 의존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프로포폴은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인, 기업인들의 오남용 및 중독 사례가 이어지면서 2011년 국내에서는 마약류의 하나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기도 했습니다. 족제비사리에 함유된 아모르핀도 이와 비슷한 진정작용과 진경작용을 가지고 있어 한방에서는 중풍과 심장질환, 관절염, 허리통증, 신경통, 불면증 등에 사용됩니다. 또한 머리꼴신경이라고 불리는 미주신경의 흥분전달을 억제시켜 뇌와 가슴 부분의 근육이나 감각기관을 직접 연결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런 병증에는 족제비사리 전초를 하루 1g에 물 700ml를 붓고 약한 불에서 반으로 될 때까지 달여 아침과 저녁 식사 후에 복용하면 됩니다. 만약 용량을 초과하면 어지럼증과 구토, 시야의 환시 및 환각 등의 부작용이 동반되기도 하니 주의가 많이 따릅니다. 논문 실험 보고에 의하면 족제비사리의 각 부위별 추출물로 정상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결과 1g 농도에서 최고 22%의 세포독성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항균작용 및 항암 등의 생리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분비량은 6일째 최고의 분비량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족제비사리 뿌리 추출물의 경우에는 7-8배가량 정도 더 높은 분비량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족제비사리는 높은 항산화 효과로 항당뇨 및 항암 치료에 적용할 수가 있고, 특히 피부암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염작용도 있어 외상으로 인한 염증을 없애며 습진이나 아토피 종기 등의 잎과 줄기를 진하게 달여서 몸에 바르거나 씻어주면 됩니다. 또한 족제비사리 추출액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낮은 농도에서도 높은 저해아활성을 나타내어 색소침착 억제 효과를 갖는 강력한 미백 화장품 소재로 이용될 수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민간에서는 혈압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고혈압에도 매우 탁월한 효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맥경화와 고지혈증 각종 혈관성 질환을 개선시켜줍니다. 그 밖에 양리실험에서는 심장의 수축운동을 늦춰주고 심장과 핏줄계통의 신경증 발작성 심계항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이 막혀서 혈액공급이 차단되고 부족한 경우에 심근혈류량을 증가시켜 협심증과 흉부의 통증에 적용됩니다. 심근경색에는 껍질을 벗겨내어 건조시킨 다음 가루를 내서 꿀을 적당량을 혼합해 환제로 알약을 만들어 하루 1알 2-3회씩 먹으면 됩니다. 또는 2알까지 쓰기도 하는데 너무 자주 먹게 되면 부작용이 따르게 되니 몸이 많이 안 좋을 때만 복용해야 합니다. 족제비사리는 잎과 줄기 껍질을 주약재로 사용하고 가을에 열매와 뿌리를 굴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씁니다. 말린약재는 보통 1일 2g 정도를 물 1리터 정도 부은 다음 뜨거운 물에 달여 복용하면 되고 하루 2-3회씩 아침과 저녁 식후에 마시면 됩니다. 족제비사리는 맛이 쓰고 성질이 매우 서늘해서 냉증이 있는 사람과 맥박이 느리면서 미약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독성작용이 있어 내복시에 주의가 많이 따르고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무기력해지거나 환각증세가 보일 수가 있어 정량을 잘 지켜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체질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즉각 복용을 삼가해야 하고 장기간 복용을 해서는 안 되며 꼭 필요시에만 내복하고 전문가 상담 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